네, 삼겹살과 냉면 등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외식 품목 가격이 지난달에도 최고 13% 가까이 올랐습니다.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8개 대표 외식 품목값을 조사한 결과 값이 가장 많이 뛴 품목은 삼계탕으로 서울의 경우 평균 16,346원으로 1년 전보다 12.7%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자장면도 12.5% 올라 6,915원, 삼겹살은 200g에 11.4% 오른 19,236원으로 2만 원에 육박했습니다. 만 원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외식 품목은 김치찌개와 자장면, 칼국수와 김밥 등 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